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읽어주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넬라 판타지. 네, 우리 천상의 목소리 김희재. 아, 저는 넬라 판타지가 안 되니까, 그럼 우리, 사라 브라이트만 넬라 판타지 한번 우리 희재님 목소리처럼 듣고 오겠습니다. 넬라 판타지. 나는 이 노래 생각하면은 희재님이 생각나요. 그냥 내 생각이니까 희재님을 위한 사심 방송이니까 내 마음대로예요. 근데 아, 이 정도로 희재님 목소리가 저한테는 예쁘게 아름답게 섹시하게 들린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와 여러분들이 그때 네이버 오디오 클립 1 소식 전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너무 늦은 것 같아서 못 전해드렸는데 드디어 오늘 네이버 오디오 클립 소식도 들어왔고요. 두 가지 소식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 우리 트롯 요정 김희재님 나의 힘 희랑 감사해 콘서트 축하 광고 인증샷을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이야 우리 희재님 모델에도 될 것 같아요. 요즘 젊은 친구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체가 훨씬 더 깁니다. 와, 이 모델핏입니다. 모델핏. 자, 트롯 요정 가수 김희재가 자신의 첫 콘서트 소식을 전했습니다. 김희재는 3일 오늘입니다. 자신의 SNS에 나의 힘 희랑 감사합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버스 정류장에서 찍은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사진 속 김희재는 자신의 팬클럽 김희재와 유랑별이 마련한 무대 위에서 제일 빛나는 희재야 첫 콘서트 축하해라고 적힌 버스 광고 앞에서 흐뭇한 표정을 지으며 엄지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는 팬들에게 콘서트 준비 잘해서 멋진 무대 보여드릴게요. 콘서트에서 만나요. 사랑해. 이 길 함께 가는 그대여라고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한 팬은 제가 카페에서 쓴 문구가 뽑혀서 희재님이 인증까지 해주셨다면서 설렘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팬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감사 인사를 전하는 모습에서 그의 진정성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요. 우리 희재님이 여러분한테 전하는 노래 메시지입니다. 희재님, 이렇게 희재님만 바라보는 희랑님들 위해서 한 말씀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널 위해 나 죽을 수 있다면 날 받아주겠니. 아, 이 희랑님에 대한 사랑 우리 희재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해외에 나가 있는 예?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해외 못 나가? 미국도 안 돼? 유럽도 안 돼? 그럼 좋아. 그러면은 부산 수영만 요트 경기장에 나가 있는 우리 권영찬 앵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그리고 부산 영파라도 호텔 26층에서 바다를 보고 있는 우리 권영팔 앵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나와주세요. 어디세요? 네, 여기는 부산에 있는 수영만 요트 경기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희재 삼촌 권영찬 교수입니다. 김희재 사랑합니다. 희랑님 화이팅! 희재야 삼촌이다. 나는 너를 믿는다. 대박나라. 저랑 똑같이 생겼는데 다른 사람이라는 거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계속해서 어떤 소식을 전해드릴까 하다가 아 제가 그때 여러분들이 부탁을 했는데 네이버 오디오 클립 2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박혜진 박기웅 오디오 클립 10일부터 첫 시작한대요. 수다 시너지 기대되는데요. 여기에 김희재님이 초대됐습니다. 축하합니다. 김희재 사랑해요. 김희재. 자, 우리 아들 거 잠깐 써야지. 사랑해요. 김희재. 사랑해요. 김희재. 아이고 참 내가 이게 뭐하는 짓인지. 50 넘어갔고 연예인 31년 만에 참 이렇게 희재님과 미스터트롯 사랑에 빠졌습니다. 자, 김희재님 소식 전해드립니다. 배우 박혜진과 박기웅의 오디오 클럽 투팍 선배들과 토크 여행이 10일 처음으로 공개가 됩니다. 투팍 선배들과 토크 여행은 아, 요 차라리 그냥 김희재 씨가 고정으로 들어가면 좋은데 아, 콘서트가 있구나. 이제 또 콘서트 때문에 안 되겠구나. 10일 첫 공개일부터 주말을 제외한 5일간 매일 다른 주제와 게스트들이 출연합니다. 첫 게스트 고건안의 녹음을 시작으로 정성호, 박슬기, 김희재 등이 상담사들로 합류 합니다. 야, 우리 김희재 씨의 목소리, 아, 또 들으니까 좋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김희재 씨 목소리 좀 듣고 싶으세요? 그러면 우리 지난 오디오 클립이라도 좀 들려드릴까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시키면 저는 다 합니다. 네, 오디오 클립 희재님 편입니다. 자, 한번 들어보시죠. 정말 모시기 힘든 분을 어렵게 모셨습니다. 요즘 최고 주가를 올리고 있는 분이시죠? 가수 김희재 씨입니다. 오르막길의 김희재 씨입니다. 오르막길. 이제부터 웃음기 사라질 거야. 안녕하세요. 아! 김희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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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재다. 안녕하세요. 꼰대 인턴 OST 오르막길을 부른 가수 김희재입니다. 반갑습니다. 김희재. 야, 네이버 오디오 클립도 재밌네요, 그죠? 동네 노가. 꼭 그런 분들 있잖아요. 처음에 얘기할 때는 알아 알아 하고서는 다시 얘기하면 기억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 희재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두 번 정도는 원래 집중을 못해서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1대1로 얘기할 때 알았다고 하시고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모른다고 하시면 되게 곤란할 것 같아요. 아, 희재님, 희재님, 희재님. 사연에서는 오케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다고 하셨거든요. 오케이라고 하시면 분명 듣긴 들으셨다는 거거든요. 1대1로 나누실 때 조금 더 대화를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대화를 나누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말이죠. 아, 희재님, 희재님, 희재님. 희재 씨는 어때요? 요즘 너무 바빠서 뭐 출퇴근 시간 없이 일하고 있죠? 요즘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땐 자기가 맡은 업무를 지하게 맡은 임무를 다 완수하고 잘 처리를 한다면 좀 자율적으로 진행을 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죠. 아, 희재님, 희재님 지금 스케줄로 안 돼요. 더 바빠야 돼요. 더 바빠야 돼요. 스케줄 더 잡아도 됩니다. 희재님 더 바빠야 돼요. 일이 끝났는데도 상사분의 눈치를 보면서 퇴근을 못 하는 거는 조금 억울한 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 희재님, 희재님 오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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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오라요. 이 방송은 김희재님을 위한 사심 방송이기 때문에 희재님 팬들이 아니면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희재 씨 어때요? 저는 노래로 한 소절 하겠습니다. 와, 노래를 한다고? 상사를 퇴근 안 시키고? 그럼 자꾸 그 상사 가려고 그랬어요? 네, 그럼 희재님 마음에 한번 힘여 들어 보시죠. 한 소절만 어떻게 좀? 그래, 네. 노래를 듣고 안 퇴근 안 하실 수 있겠네. 좀 빠르게. 호흡 빠르게.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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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볼 때 잘해 호 돌리도 이 옆에 있을 때 야 다시 해봐 다시 한번 더 희재님 희재님 다시 해주세요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렇게 노래를 잘하시면 아하하하 야 네이버 오디오 클립 희재님 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달라고 했군요 자 그래서 우리 이 편 한번 기대해 보면서 희재님 그나저나 이렇게 팬 여러분들이 저한테 원하는 게 많습니다. 저는 그거를 오로지 하나라고 봅니다. 김희재님 사랑이고요. 그리고 우리 희재를 위한 이 권영찬 삼촌도 최선을 다할 테니까 뭐 우리 연예인들끼리는 나이 먹어도 삼촌 조카 그런 거 없이 그냥 형님 아니면 선배님 형님이 좋겠네요. 형님 큰형님 큰형님 내가 맛있는 거 쏠게요. 요즘 우리 권교수 돈 잘 벌기 때문에 예, 강현이 막 지금 다시 사나고 있습니다. 아, 걱정하지 마십시오.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 다 하고 합니다. 그리고 지자체에 따라서 100명 아래 아니면 50명 아래로밖에 못하니까 네, 밥 한 끼는 살 수 있습니다. 네. 자, 희재님 이렇게 고생하는 우리 팬카페 여러분들 그리고 언제나 기죽지 않고 정말 정말 희재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팬카페도 저도 조금씩 더 늘리려고 계속 동료할 겁니다. 그리고 응원할 거고 희망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희재님, 우리 팬 여러분들 위해서 노래 한 곡 해야죠. 어떤 노래 해줄래요? 만약에 널 위해 나 죽을 수 있다면 날 받아주겠니? 에, 죽지 말고 노래를 100살까지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희재님과 함께 왔는데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제가 계속해서 찾고 있습니다, 자료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자료를 보내주셔도 제가 그거를 또 계속 찾아보고요. 또 보내주신 거 좋은 자료가 있으면 제가 또 틀어드리고 또 방송으로 해서 자꾸자꾸 희재님 방송이, 많아질수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유튜버는 모르겠어요. 근데 권영찬 교수가 이 희재님 전문가가 돼서 정말 전 세계에 우리 김희재님 방송을 꼭 전하고 노래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거 끝난 다음에
조항조님과 탑세븐이 부른 만약에를 있어요. 이거 앞부분 같이 부른 거랑 뒷부분 같이 부른 건 내가 손 안 대고요. 가운데 한마디씩 다 돌아가서 했거든요. 뭐 김호중 씨, 그리고 임영웅 씨, 장민호 씨, 영탁 씨, 그리고 우리 이찬원, 그리고 김희재 다 좋아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나머지 분들은 죄송하지만서도 제가 편집으로 드러내고 우리 김희재님 것만 계속 붙여서 노래 한 곡을 만들었습니다. 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아니라 이상한 나라의 만약의 노래가 될 수도 있지만서도 우리는 또 김희재님 노래를 듣기 위해서는 또 귀가 즐거우니까요. 한번 그렇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김희재님 한마디만 더 해줘요. 어? 섭섭해. 어? 좋은 꿈 꾸세요. 뭐 그런 거 없어요? 에? 좋은 꿈보다 더 좋은 얘기가 있다고? 예, 오늘은 눈이 짱구 눈썹이 됐습니다. 왜냐면 제가 염색하고 하면서 여기 한 3개인가 하얀 게 올라왔다고 우리 헤어 아티스트가 해줬는데 짱구 눈썹을. 안녕하세요. 짱구 박사입니다. 자, 그러면은 김희재 님이 우리를 위해서 불러주는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꼭 AI 같네? AI 같네? 한번 불러주시죠. 만약에 널 위해 나 죽을 수 있다면 날 받아주겠니? 아, 이거는 김희재님 사신 방송이기 때문에 팬 여러분이 아니면은 들어오지 마십시오. 왜냐면 나를 죽이고 싶을 겁니다. 저는 그래도 끝까지 할 겁니다. 왜냐면 김희재를 사랑하는 희재 삼촌이기 때문입니다. 김희재 최고! 근데 김희재만 최고가 되면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김희재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팬 한 분 한 분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행복하셔야 됩니다. 꿈과 희망을 갖고 도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김희재 최고와 함께 여러분 스스로도 최고가 되셔야 됩니다. 근데 희재 어머니, 도대체 우리 희재님 어릴 때 뭘 먹였게 이렇게 노래도 잘하고 아이고 그냥 막 아이고 사랑이 넘칩니다. 힘내주세요. 우리 어머니는 요즘에 희재씨 나오는 거 보면 그냥 밥 안 먹어도 배부르시죠. 김희재 최고. 김희재 팬그룹 여러분 최고. 우리 모두 최고입니다.